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과 18학번 오병준입니다. 이 강의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토이즈의 여러 유틸리티에 대해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토이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공식 GitHub 저장소에서 인스톨러를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파워토이즈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파워토이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윈도우 개발 환경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보면 비주얼 스튜디오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 도구들과 함께 파워토이즈가 배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워토이즈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윈도우를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급 윈도우 사용자용 유틸리티 세트입니다. 윈도우 95 버전에 처음으로 출시되었고 XP에 이어 2019년에 윈도우 10용 파워토이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윈도우 10 버전부터는 MIT로 라이센스로 파워토이즈가 배포되어 소스코드가 GitHub에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포되고 있는 파워토이즈는 0.65 버전으로 총 17종류의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이 현재 파워토이즈가 제공하고 있는 17종류 유틸리티의 목록인데요. 유틸리티 개수가 워낙 많아서 이 강의에서 전부를 소개하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골라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슬라이드에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기능들은 사소한 추천 기능들입니다. 이 기능들은 이 강의에서 소개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용하고 자주 쓰이는 기능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능은 강력하게 추천하는 기능들로 이번 강의에서 소개할 기능들입니다. 기능의 활용도에는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소개하지 않은 기능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토이즈는 개발 기여 가이드라인에 유틸리티의 이름을 반드시 직관적으로 지을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틸리티의 이름만 보아도 이 유틸리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강 파악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도구는 컬러피커입니다. 컬러피커는 디스플레이에서 자유자재로 색상 코드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기본 실행 단축키는 Shift 윈도우 C인데요. 단축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마우스 커서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화면 어디에서나 마음에 들거나 궁금한 색깔이 있으면 바로 컬러피커를 실행한 다음 화면에 커서를 올려서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실제로 코드로는 어떤 코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컬러 피커는 어느 디스플레이에서나 동작하기 때문에 배경화면, 윈도우, 창, 인터넷 브라우저 어디에서나 상관없이 모두 컬러 피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도구는 펜시존입니다. 펜시존은 화면을 사용자 마음대로 나누어 자유자재로 윈도우를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레이아웃 에디터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배치를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은 다음 단축키나 마우스의 보조키를 누르면 설정한 레이아웃 창이 표시됩니다. 내 창을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해당 위치에 있는 레이아웃이 활성화되고 창이 해당 레이아웃의 모양대로 맞추어서 리사이징되고 배치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로 배치할 창을 마우스로 끌어 드래그한 다음 마우스의 보조키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이 창을 내가 배치할 레이아웃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해당 레이아웃이 활성화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면 창이 자동으로 해당 레이아웃의 크기에 맞추어서 리사이징 됩니다. 다양한 레이아웃 사이에 서로를 선택하여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창을 배치하고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아웃은 파워토이즈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 에디터를 사용하여 내 마음대로 다양하게 변경하고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워토이즈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레이아웃들이나 사용자가 지정해서 직접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락스미스라는 도구입니다. 가끔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면 파일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어떤 프로세스가 파일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 유틸리티는 파일을 어떤 프로세스가 붙잡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 유틸리티 또한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폴더에 보면 settings.json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폴더에서 터미널을 열고 파이썬을 실행시킨 다음 파이썬에서 파일 입출력을 통해 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settings.json이라는 파일은 파이썬에서 사용 중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 settings.json을 파일 탐색기에서 선택해 우클릭한 다음 이 파일을 사용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파일 락스미스 유틸리티가 등장합니다. 파일 락스미스 유틸리티는 이렇게 이 파일을 어떤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이 프로세스의 아이디와 사용자는 누구인지를 표시해 줍니다. 이때 여기서 end task 버튼을 누르면 이 파일을 붙잡고 있는 파이썬 프로세스를 없애서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power rename이라는 유틸리티입니다. 이 유틸리티는 파일 탐색기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통해서 여러 파일의 이름을 정규식을 활용해서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또한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폴더에 보면 body1.stl이라는 파일과 body2.st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두 개를 선택해 power rename이라는 도구를 실행시킵니다. power rename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파워 리네임 UI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검색할 파일의 정규식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파일 뒤에 있는 숫자를 정규식을 사용해 캡처하였습니다. 여기서 대체할 파일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캡처한 정규식은 똑같이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할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옆에 UI에서 파일 이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Apply 버튼을 누르면 실제 파일이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애용하는 도구인데요. PowerToysLearn이라는 도구입니다. 단축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화면에 입력창이 하나 표시됩니다. 이 입력창에서는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다양한 문법을 통해 웹에서 검색을 하거나 윈도우 도구를 실행하거나 파일을 검색하거나 간단한 계산 또는 단위 변환까지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키를 누르면 기본 시작 메뉴 대신 이 PowerToysLearn이 나오도록 설정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owerToysLearn을 실행시킨 다음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하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프로그램 이름 대신에 윈도우 기본 도구의 이름을 입력해서 윈도우 설정을 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몇 가지 문법을 이용하면 기본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바로 브라우저를 열지 않고도 웹 검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에서 간단한 계산도 실행할 수 있으며 단위 변환도 구문을 해석하여 직접 실행시켜 줍니다. 이 외에도 윈도우즈의 파일을 검색하거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스크린 룰러입니다. 이 유틸리티는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을 주로 하시는 분이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도구인데요. 아까 컬러 피커가 화면에 있는 색깔을 전부 추출해 주었다면 이 도구는 화면에 있는 모든 요소들 간의 거리를 측정해 줍니다. 단축키는 Shift Window M입니다. 단축키를 누르면 위에 표시되는 것과 같이 기능을 선택하는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십자 기능을 누르면 각 요소들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바로 화면상에서 표시해서 측정해서 보여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사각형 기능을 누르면 윈도우에서 드래그한 사각형이 몇 픽셀 곱하기 몇 픽셀의 사각형인지를 측정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도구는 텍스트 익스트랙터입니다. 이 도구는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모든 요소를 OCR을 통해 읽어서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실제로 실행해 보면 인식률이 기대 이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드래그에 선택하여 복사할 수 없는 텍스트나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CR 기능이라고 하면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텍스트 익스트랙터 기능 또한 쉘 기반으로 시행되어 별다른 버벅임 없이 바로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로 화면에 있는 내용을 추출해서 복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익스트랙터의 단축키는 윈도우 시프트 T입니다. 해당 기능을 실행하면 화면을 드래그해서 OCR로 인식할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나면 아주 잠깐의 프로세싱 시간을 거친 다음 클립보드에 복사가 완료되는데요. 복사에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화면에 있었던 텍스트를 직접 인식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식률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토이즈의 주요 기능 7가지에 대한 소개를 마쳤는데요. 파워토이즈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7가지 말고도 10가지나 되는 아주 유용한 유틸리티가 추가로 있고, 계속 꾸준히 다른 유틸리티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두 가지 유틸리티로 출시되었는데, 현재 17개인 것만 봐도 얼마나 빠르게 추가되고 발전하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픈소스 커뮤니티 덕분인데요. 실제 파워토이즈의 GitHub 저장소에 가보면 지금도 여러 개발자가 자신이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여 파워토이즈에 추가하고 있는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파워토이즈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로드맵에는 어떤 기능이 구현되었고, 어떤 기능을 목표하고 있고, 어떤 기능이 진행 중인지에 대한 백로그와 로드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슈 탭에 가보면 수많은 사용자들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파워토이즈를 사용하면서 걷고 있는 이슈나 새 기능 제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릴리즈 노트에 가보면 파워토이즈가 얼마나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버전인 0.65 버전은 지난주에 릴리즈되었고, 그전 버전인 0.64.1 버전은 11월 9일에 릴리즈되었습니다. 파워토이즈가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 간격으로도 릴리즈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 릴리즈마다 이렇게 새 기능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수많은 원래 있었던 유틸리티들의 버그가 픽스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워토이즈는 사용자들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파워토이즈의 리드미 문서에 보면 Contributing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Contributing 항목에 보면 Contributors Guide라는 문서에 대한 링크가 있는데, 이 컨트리뷰터스 가이드를 보면 사용자들이 파워토이즈를 사용하면서 발견한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또한 파워토이즈의 직접 기능을 개발하거나 버그를 고치는 사용자들에 대한 가이드도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토이즈에 직접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디벨로먼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는데, 이 디벨로먼트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떻게 브랜치를 포크하고 클론하고
풀 리퀘스트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또한 규칙, 워크플로우 등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파워토이즈를 컴파일하는 방법이나 인스톨러를 컴파일하는 방법,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깐 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에서는 코딩 스타일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잘 읽어보면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여러 사람이 한 커뮤니티에 모여서 어떻게 원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토이즈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과 함께 파워토이즈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파워토이즈는 아직 베타 버전으로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릴리즈되고 있고 계속 새로 발전하는 내용들이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제공되는 기능들과 함께 파워토이즈가 앞으로 발전할 방향에 대해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토이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